이 모든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구독자분께서 ERP에 발주하는 것도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벤더마다 상이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드린다고 해도 그 벤더의 그 약간 그런 거잖아요. 벤더 고유의 ERP 프로그램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건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제 엑셀로 만든 PO 같은 원단 발주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벤더에서 했던 건데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고 조금씩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좀 당연히 바이어랑 브랜드 스타일 넘버 뭐 아이템 어떤 아이템인지 이 빨간 부분은 제가 임의로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단이 공장 어디에 싣고 몇만 야드가 몇만 피스가 여기 야드 기준이고 여기 피스죠. 이런 식으로 하고 가격이 얼마나 되고 컬러가 어떻게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트 DTM이죠. 프린트 바닥에 컬러 맞춘. 그래서 네트가 얼마고 요철이 몇 퍼센트 넣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발주를 더하는 거는 이제 가먼트 테스트나 그런 거를 패브릭 테스트용으로 진행하는 거죠. 아니면 TOP 샘플 여러 가지 용도로 추가로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여기서 발주한 수량 21,932야드입니다. 그래서 언제 선적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날짜 써놨죠. 그리고 그 아래 부분 이제 샘플 부분인데요. 샘플 부분은 뭐 핀용으로 얼마나 달라 그리고 AD 샘플로 몇 야드를 달라 그리고 PP 샘플로 얼마나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해놨어요. 사실 요새는 좀 SPA 브랜드가 아님에도 좀 오더 콜부터 선적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ERP로 발주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루하루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직까지도 이런 엑셀이나 아니면 워드로 발주서를 만들어서 업체에 보내고 나서 이제 ERP로는 백업해서 보내나던가 아니면 그냥 ERP 상에 레코드만 해놓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맡은 바이오나 브랜드가 좀 TNA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안 만들고 당연히 ERP에다 만들어야겠죠. ERP에다 만드는 부분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입력을 하고 원단 정보를 등록하고 수량 입력하고 공장 찍고 뭐 요청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출력되는 거 제너레이션 눌러갖고 그 추출해서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보통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이해를 한다면 ERP에다가 옮기는 거는 그냥 수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영상으로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원단 담당자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내가 어느 벤더에 원단으로 들어갔을 때, 원단 담당자로 들어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벤더별로 당연히 상이한데, 전체적인 아마 워크플로우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나중에 전문적인 벤더 담당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